네, 정보관리 기술사 김상아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온라인 공개 수업입니다. MOOC라고 불리는데요. 이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는 네 가지 원어만 가지고서 정의나 특징 같은 것들을 비롯해서 적어도 한 페이지는 쓸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노멀하기도 하고 누구나 어느 정도 쓸수 있지만 차별화하기는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 기회에 좀 차별화 키워드를 많이 가져가셔서 답안지가 딱 봤을 때 MOOC를 알고 썼다는 느낌이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의는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가 다 들어가게끔만 적어주시면 무난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역사에서 키워드를 좀 가져와 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OER로 시작을 해서 MOOC, MOOC으로 발전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약 사이에 OCW를 넣어줘도 될것 같아요. OER이라는 거는 학습 자원의 공유라 그래서 단순히 그 자원,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을 공유하는 데서 시작을 해서 OCW라 그러면은 공개 강의가 됩니다. 근데 이 공개 강의가 MOOC로 발전을 하고 그 MOOC가 CMOOC와 XMOOC로 발전을 한다는 내용을 좀 가지고 긴 내용들을 써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EDX라든가 뭐 코세라라든가 이런 형태의 강의들은 다 XMOOC입니다. 그리고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2012년도에 나온 강의들을 1세대 그리고 이후에 나온 플랫폼들을 2세대라고 말을 한다는 것까지 요 그림에서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OCW라는 것과 MOOC라는 것을 제 개인적으로는 진화의 단계라고 보는 이유가 OCW는 일반적인 일방향의 그런 강의라고 하면은 MOOC는 상호작용이 가능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 다음 패러다임이라고도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뭐 어떤 글에서는 그렇게 차이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거를 뭐 제가 말한 것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보는 부분도 있고 그냥 다른 형태라고 보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OCW가 MOOC를 포함한다 이렇게 보시는 글들도 있는데 그 굳이 OCW랑 MOOC를 비교해라 이런 문제가 아닌 이상은 이두 개를 막 그렇게 칼같이 비교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이 피드백과 상호작용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이게 일방향이다 그리고 양방향이다 이 정도만으로 좀 구별을 해주시고 대충 뭉뚱그려 쓰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좋다 좋다고 하면 한국형이 나와야죠. KOCW랑 KMOOC가 나옵니다. 이 내용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그리고 아까 역사 얘기하면서 MOOC가 CMOOC랑 XMOOC로 나왔다고 했는데 CMOOC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나왔어요. 연결성만 강조한 연결주의를 강조한 이 MOOC는 2008년도에 나왔고 XMOOC는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두개 차이를 보시게 되면 XMOOC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플랫폼들이 다 XMOOC로 얘기하는 거고 그럼 CMOOC는 뭐냐면 연결주의를 강조했는데 커뮤니티랑 상호교류를 강조하는 모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대학원에 가서 세미나를 하시게 되면은 그 강의 주제에 대해서 막 자료를 나눠줘서 그거를 학습하고 팀원들과 토론을 하고 상호작용해 가는 이런 과정을 시무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크의 특징을 한번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라는 요 단어들만 가지고서도 특징을 만들 수 있고요. 그 이외에 좀더 붙여보면 평생 학습이라든가 커뮤니티 형성한다는 내용을 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도 다른 분들과 차별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접근성과 전문성을 축으로 둬서 좀 무크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한번 제시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대학 강의만큼의 전문성은 가지고 있되 이것을 개방한 형태다. 이것이 MOOC다라고 그림으로 표현해도 차별화도 되고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MOOC 하면은 결론적으로 모든 주제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고 돈 버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취지 자체가 뭐 공유를 하고 이런 취지긴 한데 그래도 돈이 없으면은 이 강의 플랫폼이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비즈니스 모델로서 인증서를 발급한다든가 헤드헌팅 서비스 같은 것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K-무크가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들에서는 이런 형태로 비즈니스 모델을 제공을 하고 플랫폼을 운영해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저희가 참고 사례로서 이것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조금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술 요소는 교육과 관련돼서 플랫폼이라든가 LMS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것들도 가져가시고, 그리고 조금 더 교육적인 부분에서 자동 채점 서비스라든가 부정행위 방지 시스템 같은 것들도 가져가시고, 기술적으로는 오픈소스 라이센스까지 내려오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요. EDX 같은 경우에 이런 강자 제공 소프트웨어를 오픈소스화해서 GPL 라이센스가 있으면 사용 가능하게 GPL만 준수하면 되게끔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EDX의 플랫폼 이름이 클래스2고 혹은 X블락 SDK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키워드를 좀더 폭넓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역사에서 이 엑스무크가 2012년도에 나온 이세 가지를 1세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뒤에 나온 애들은 2세대. 이거 지금 제가 제시하는 2세대가 4개인데, 요거 이외에도 뭐 칸이라든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들어보는 무크들은 다 2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시는 플랫폼을 더 추가하셔도 무방합니다. 지금 자료가 옛날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유다시티부터 코세라, EDX 이렇게 세 가지만 가지고 계실 건데, 이번 기회에 2세대로서 클래스 센트럴, KOCW, 퓨처런, 그리고 코드카데미 같은 2세대 플랫폼들도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크가 주목을 받게 되는 계기는 K-무크 때문이죠. K-무크가 아마 전철 지나가고 있는데도 홍보 영상 같은 거 나오더라고요. 국가에서 요새 K-무크 관련해서 좀 힘을 쓰는 느낌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K-무크는 무크 내용을 다 쓰면 돼요. 근데 거기서 한국적인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건데, 교육부에서 사업 기획을 하고 총괄을 하고요. 그리고 주관기관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KOCW라는 것도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여기도 교육부에서 사업 기획하고 총괄을 하고, 여기에 주관기관은 한국교육학술평가정보원입니다. 이렇게 주관기관이 다르면 당연히 사이트도 다르고,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무크 자체도 그렇고, K무크도 그렇고, 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좀 시간이 되실 때 고민을 해서 본인의 생각을 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국내에서 해외에 그런 유수의 좋은 강의들을 가지고 오는 데 있어서 언어 장벽이 존재를 하고, 그리고 요새 강의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햄릿증후군 같이 선택의 장애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강의를 평가를 해서 그 강의를 더 나은 강의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존의 대학들의 강의는 이수율 같은 것들이 기준으로 잡아왔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무크 자체가 교육에 있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측정 지표 또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상 자체가 그 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이나 수험생 같은 분들이 아니고, 이미 학사라든가 석사, 박사를 가지고 계신,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듣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이수율 같은 것보다는 다른 것을 중심으로 이런 플랫폼이라든가 강의를 평가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건 제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생각을 가지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할로서 아까 특징의 평생학습 이야기를 했는데, 이 무크가 과연 평생학습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가? 대학의 강의를 어디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 이 무크가 어디로 갈수 있을까는 제가 뭐 미래에서 온게 아니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도 이런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는 그런 고민을 좀 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학위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는 그 원격 학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펜실베니아에서는 학위를 주는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는 주는 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뭐더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뭐 필요한가? 이런 부분부터 좀 고민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K-무크 자체가 활성화가 좀 부족하다고 그 평가되는 부분이 있고, 비즈니스 모델도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고, 홍보도 많이 안된것 같고, 이런 문제들이 좀 산발적으로 있기 때문에, 더 다른 문제도 많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답안지에 녹여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